네, 그렇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3.8%로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를 포함하면 국내 당뇨 인구는 94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뇨는 다들 아시다시피 질환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심각하고 무서운 병이잖아요. 네. 네, 특히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족부궤양, 신장질환, 망막병증의 경우는 치료비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질병보다 평소 관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참 예전에 당뇨라 그러면 되게 어르신들이 걸리는 그럼요, 것 같고 맞아요. 젊은 사람들 별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요새는 저 20, 30대에도 되게 많아졌다면서요? 최근 20, 30대의 젊은 당뇨병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 30대 젊은 당뇨병 환자 수는 2015년 10만여 명에서 2019년 13만 5천여 명으로 무려 34.8%가량 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렇게 젊은 층의 당뇨병 증가율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고지방, 고칼로리의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량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환자들은 당뇨를 유전이나 노인성 질환으로만 생각하고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는 나이를 가리지가 않거든요. 아, 네.